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이번 추석, 벌써 고가 선물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저렴한 선물을 많이 파는 전략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고급 전통 한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예년 같으면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지만 예약이 30% 이상 떨어져 아르바이트 인력도 3분의 1 가까이 줄였습니다. 하면 100개 하던 사람이 20, 30개 주고 뭐 그냥 마지못해 하려고 그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추석이 안 왔으면 좋겠대. 아직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법이 정한 5만 원 아래 중저가형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또 혼란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대형마트 백화점도 한우 대신 수입 쇠고기, 과일도 수입산으로 꾸려진 중저가형 선물 비중을 늘려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알뜰형 가공 생활 선물 세트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대부분의 상품이 판매가 지금 저가의 가공 일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인 만큼 오히려 마지막으로 고가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실속형 선물 세트 매출과 동시에 고가형, 고급형 선물 세트 두 양단을 저희가 모두 다 준비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여파가 사회 전반으로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명절 추석 선물 문화가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